과거를 하고 나면 이제 약간 돌릴 시기가 되는데. 그냥 날로 먹으려고. 설재인이라고 합니다. 저 소설이 제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었어요.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 항상 그 앞에다가 세 자리 숫자를 붙이거든요. 그 순서에 따라서. 그래서 저 End of the Roadway라는 단편이 001번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.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32 and you'll be there. Cause that'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. 응,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그것이 소녀가 소년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, 그래 그러자 나도 그러고 싶어 가 어른이 된 소년의 프로포즈에 대한 소녀의 답변이자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. 그 두 거짓말의 화학작용으로 내가 태어났다. 원래는 학교,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를 하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나왔는데, 나는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관련된 학과를 다시 가서 대학을 다시 가면은 어디 출판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뭐 모의실기 같은 거 보는데, 모의실기 주제 중 하나가 소년과 소녀의 거짓말. 짧은 꽁트를 썼는데 그 꽁트의 첫 문장이 저거였어요. 응,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그것이 소녀가 소년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, 그래 그러자 나도 그러고 싶어 가 어른이 된 소년의 프로포즈에 대한 소녀의 답변이자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. 결론적으로 대학은 떨어졌고, 더 오히려 빨리 소설을 쓰게 된 조금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. 연애라는 거를 되게 쉬지 않고 하긴 했는데,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냥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서 난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, 아 그냥 그래 나도 좋아해. 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조금 녹아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고. 응,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소설 쓸 때 뒤에 무슨 내용이 올지 하나도 모르고 쓰거든요. 네, 항상 생각 없이 쓰고 그다음에 수습할 방책을 찾는 것이죠. 언제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살고 있어요. 사표를 낸 것도 임기응변이고요. 복싱 구경하러 올라갔다가 시작을 했거든요. 저희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거든요. 너무, 너무 부끄럽다. 전 밥을 먹으면서 글을 쓰거든요. 밥 먹는 시간은 저한테 무조건 글 쓰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작업 시간이 보장이 된다. 글쓰기의 고통이 상쇄된다, 먹는 것으로. 주로 뭘 드세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You know that some things were just always meant to be. Don't ask the other. 쌈을 싸 먹습니다. 먹고 쓰면서 엉엉엉엉엉 하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엉엉엉엉. 그 세팅이 다 돼 있어요. 그 냅킨과 손을 닦을 냅킨과. 응,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그것이 소녀가 소년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, 그래 그러자 나도 그러고 싶어 가 어른이 된 소년의 프로포즈에 대한 소녀의 답변이자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. 피드백을 받고 싶으니까 나쁜 얘기 해줄 사람을 모집합니다! 라고 했더니 7-8명 정도가 소설을 받아갖고 그걸 읽고 나쁜 얘기만 해줬습니다.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. 링 위에서 처음 만든 것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. 작가님들, 작가 지망생님들 다 한 번씩 복싱을 해야 한다. 맞아봐야! 오늘 선정한 첫 문장이 첫 번째 단편의 첫
문장이었으니까 다른 일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기도 했잖아요, 작가로서. 첫 문장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도전해보면은 좋지 않을까. My angel, my angel, I again, again. 저는 이거 이 책이 나오고 처음 읽어요. 시간이 없다, 내 거를 읽을. 남의 거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. 피와 살이 되는 건 남의 건데. 오, 신기하다.